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겨울에 뭐 눈이 아닌 때 아닌 비가 옵니다만 어쨌거나 연말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갑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뭐 10대 뉴스 국내외 찾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와 정시에 또 파장을 준 10대 뉴스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겠지만 네, 그래서 저기 한번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일들이 올 한해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때 나는 저 뉴스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여기저기 만물 박사이시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번 10대 사건 한번 예,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그 예산 많이 있는 거 되게요. 올해는 뭐 기승전 5G였으니까 가장 또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북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까지 예, 예, 예. 굉장히 큰 증시에 영향을 줬고요. 일본 반도체 규제, 저게 또 굉장히 깊은 고를 팠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12일 미중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하면서 이 산타랠리가 3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2016년도에 산타랠리가 있었으면 27년, 18년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게 뭐 올해가 굉장히 다사다난했어도 예. 끝날 때 잘 끝나면 예.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타랠리가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환영을 하고요. 뭐 지금 뭐 신고가 다 경신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2020년도에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느냐, 올해가 왜 이렇게 조금 부진했냐면요. 1월 달부터 1월 4일 날 기억하시죠? 애플이 자기네들 전망치 10% 딱 깎으면서 전체 한 4% 정도 주식이 떨어지면서 시작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1년치 우리 코스피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월 달에 여기가 이제 빠지죠. 여기 이 부분. 이게 사실 애플 주가가 이제 뭐 떨어지면서 연초에 시작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골들이 있는데 좀 작은 골들은 대개 다 바이오가 삼상 실패를 하던가 그런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예, 있었고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부분, 여기가 사실 이제 하노이에 예, 그런 정상회담이 불발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증시에는 뭐 많이 먼저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 골이 깊은 데가 한 군데 여기 또 있죠.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세되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FRB 22 뭐 그다음에 다른 나라까지 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공조하지 않는 그런 영향들을 이제 보고 예, 있는데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월 달로 들어오죠. 자, 이거는 뭐 일본과의 한일 간의 분쟁이 있으면서 이렇게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옆에 또 한 번 더 이제 이 뭐 골이 하나 더 생깁니다만은 이때가 이제 추가 관세. 추가 관세가 9월 달에 네. 전체로 보시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골을 깊이 팠으나 또 그렇다고 해서 쭉 뭐 우리가 못 치고 나온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작년 초에 그러니까 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네. 올해 얼마 정도 갈 것인가를 우리 저 뭐 증권회사에서 분석한 거 아니십니까? 얼마나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면요. 네, 자 이제 보시면
미래 에셋 때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1950에서 2400까지가 이제 큰 틀이 됐고요. 예. 근데 하단은 맞췄어요. 얼추 1900에 다 맞췄는데 예. 아, 윗단을 지금 저거를 다 평균을 하면 2380이 나오는데 지금 뭐 현재 2200 넘어가기도 굉장히 힘든 지금 2177 예. 네.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윗단은 잘 안 맞았고요. 그 전해를 생각하면 더욱더 이참 이 증권사 이 발표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2018년도 기억나세요? 3천 간다 그랬어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올해가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진짜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해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2400이 못 간 부분들이 지금 생기죠. 그래서 2400을 한 번이라도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2160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2400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슈퍼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엔 컸죠. 예.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컸으나 뭐 성과들이 별로 이제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대외 변수들이 조기에 봉합이 될 줄 알았는데 네. WTO 뭐 분분 또는 뭐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간의 등등 뭐 문제들이 결국 뭐 아무런 큰 성과 없이 가는 바람에 올해가 우리가 기대했던 2400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은 토하지를 못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달러와 우리 한국의 이제 환율. 네, 네. 이제 내년은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한번 보시면 지금 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 1170원대에서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볼 때 주가하고 환율하고는 따로 가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뭐 맞다는 얘기들을 많이 뭐 하는데 대체로 네 대체로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경제학 언론 이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오면서 그 다음에 동행하는 커플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 오르면 환율도 오르고 예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예 그래서 커플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갔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도에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되고요. 1월 초부터 굉장히 환율을 둘러싼 이 뭐 보이지 않는 암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박사님 보시기에 아까 그 달러원 환율 추이 그거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서 그러면 뭐 네. 단도직입적으로 박사님 내년에 지금 1170 기준으로 선거 놓으신 이거 네, 네. 1170원 기준으로 저 아래쪽에서 논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저는 1195원을 지금 제 고점으로 그, 보신다? 네. 아니요 평균점으로 지금 내년에? 보고, 네 1195원을 보고서 지금 사업 계획이라든가 연간 계획을 지금 짜는 것을 기본 숫자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은 그래도 사업 계획 할 때 환율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보수적, 좀 예, 보수적으로 많이 잡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달러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이 네. 사실 이제 1분기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경제적인 정책으로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장을 끌고 가느냐 선거철이기 때문에. 달러, 미국 경제의 뭐 연착륙, 경착륙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도는 부분들을 많이 뭐 상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으로 두고서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1부에서 김영익 교수님은 내년 미국은 아무래도 좀 안 좋다. 안 좋다. 네, 네. 뭐 GDP 추이를 보나 뭐를 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최 박사님은 여전히 미국은 그래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뭐 10대 뉴스 하기 전에 잠깐만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 갖고 한 며칠 어수선했고 그렇죠? 지금 뭐 탄핵 그 네. 하원에서 뭐 결의안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저 박사님 그 절친이신 그 트럼프 대통령 심기는 요즘 편하십니까? 뭐 그쪽 얘기로는요. 2월 5일 날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이 있습니다. 연두교 씨가 그 전에 상원의 절차를 다 끝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측의 지금 이 방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상원으로 이 이제 결의안이 올라오고 탄핵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도로 일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을 뭐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거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원에 가서 부결되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오래 끌고 싶고 지금 현재의 탄핵안이라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문서로 된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전략은 반역죄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가 나라의 안보나 그다음에 공적인 시스템을 우월하는 반역 프레임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1월 2월 달에 아주 쟁점으로 붙어서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그 뭐 한 축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1월 중순에 지금 워싱턴에서 뭐 서명식을 갖는다 그러는데 지금 미중 무역 협정의 1단계 협정에 대해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이요. 86페이지짜리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 글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중국 측은 아, 이게 추가 이 관세를 이제 뭐 내려가는 이거에 합의했다. 로버트 하이저는 와, 무슨 소리야? 이건 뭐, 이걸 이제 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뭐, 농산물 구매하는 데 대해서도 액수가 틀리고요. 그래서 액수도 어느 정도 틀리냐면 지금, 중국 측은 16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은 500억 달러 얘기하고, 시행 방법이라든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탄핵 국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물타기가 되고, 2월 5일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러는 공화당의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질 때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결과물 1단계의 결과물은 1월 중순쯤에 나오고요. 미국에서 평가는 히스토릭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딴 게 히스토릭한 게 아니고 2단계 협상에서의 지금 뭐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미국 내의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를 끝났습니다만 3단계까지 끝나야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되지만 일단은 1단계에서 지금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그럼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글쎄. 이런 것들은 이제 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서는 경제 공작회의가 있었고요. 예, 예, 경제 예. 공작회의에서 나온 숫자가 이제 5.8%의 내년도 경제성장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네, 네. 4억강 사회를 건설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억강 예. 작을 소자 강할 그렇죠. 강자 그러니까 중진국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이 자기의 목표를 지금 더 이상 흔들지 않도록 그렇다면 5.8이라도 받아들이되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 그게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공작회의는 한 2주 내지 3주가 지나야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보고를 드립니다만 추측컨대 자 현재 상태로 가고 샤오강 건설에 예, 다른 악영향을 미칠 것들은 쳐내자. 그것이 주된 예, 토의였던 걸로 저는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10대 뉴스로 와가지고 아까 예. 처음에 나왔던 그 1번 딱 지목됐던 1분기에 그 24조 규모의 토목건설 예타 이른바 예비 타당성 면제 그렇죠. 이거 실제 이만큼 실제, 그렇죠. 이만큼 집행됐습니까? 아니죠. 뭐 그때부터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예타를 계속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몇 년 걸리는 거고요. 네. 당시에 이제 뭐 기억나시겠지만 도로만 까는 부분까지 예, 다 예, 돼서 예. 사실 이제 양회 시멘트 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상한가 친 회사들이 많았고
당일날은 3%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바로 빠지기 시작해서 0.3%로 쭉쭉 네, 빠지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게 일회성 선심성일 수 있다. 그래서 축배를 들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러한 이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일단 SOC가 갖고 있는 경기 부양의 그런 효과들은 크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굉장히 반겼던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중에 뭐냐면 하반기에 네. 해외 건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모멘텀까지 합쳐지면서 이 부분들이 좋은 그러니까 애플이 깎아먹었던 것들을 차고 올라가는 그러한 디딤돌을 던져준 것들은 예.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반기였습니다만 그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얘기 나와가지고 그때 뭐 ATM 관련주 어쩌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리디노미네이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네. 국가 지위가 바뀌었죠. 1월 22일 날 확정적으로 3만 불이 들어간 나라. 선진국입니까? 네, 선진국이죠. 아, 선진국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 화폐 단위를 갖고 가자. 근데 화폐 개혁이 과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관련주 뭐 것들은 올라가는 게 확실하지만 네. 과연 이 디노미네이션 하면 주식이 올라갈까 말까에 대한 그 논의도 그때 당시에 많았고요. 예.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까지 다 바꾸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전개될 건가 또 북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복잡해졌습니다만은 당일날 뭐 하면서 이것들이 쭉쭉쭉 올라갔습니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차단을 했죠. 아니다. 이거 검토한 적이 없다. 안 할 것이다. 경제가 더 뭐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서 9%가 이제 빠지는 그러한 기현상을 나타냈습니다만 사실 화폐개혁 4월 13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이제 발제를 해서 예. 디노미네이션 이거 과제인가 뭐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반대 입장이 있었고요. 너무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것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나왔어서 당시에 하여튼 뜬금포가 터졌습니다만은 뜬금포였죠. 예, 다행히 일단은 화폐개혁은 없는 걸로 예. 대신 뭐 모든 이제 증시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디노미네이션을 비롯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헤드라인 뭐 이름 명 참 좋습니다. 세계 최초 5G 개통. 어마무시한데요. 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승전 5G예요. 그 예, 기승전 예, 5G고 예. 당시에도 이제 지켜보시면 바로 우리 이제 통신 3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현재까지도 지금 10% 이상 연간 네. 지금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지금 5월부터 급증해서 지금 현재 433만 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5G에 네. 굉장히 뭐 이거는 지금 뭐 한 10% 정도가 그럼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5G가 갖고 있는 이 잠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내년도에 이제 나와주고 내년 특히 이제 일본에서 5G를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쓰면서 상용화될 수 있는 이 시장의 크기가 외연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이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굉장히 큰 걸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기승전 5G로 우리들이 모든 증시에서는 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럼 5G 관련주는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갖고 가져가고 특히 5G에서는 내년에 보셔야 될 것은 M&A입니다. 현재 경제가 이렇게 뭐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업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가 가장 M&A의 적기인데 최근에 IT 업계에 최근에 이 M&A는 지난 두 달간 5천억 달러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셈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잘 보고 있으셔야 5G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뭐 트럼프 대통령 그때 판문점에까지 와가지고 네. 살짝 그 국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도 살짝 왔다 갔다 고무줄 놀이도 한번 하고 했는데 네. 대북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북은 너무 지금 기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근데 네. 그때 당시를 보면요. 5월 달엔 전월 대비해서 161포인트가 빠집니다.
근데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88%가 올라가요. 네. 굉장히 물꼬를 틀 줄 알았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 달에 다시 106%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만난 건 좋은데 사실 그때 아무런 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만남으로서 끝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북주라든가 이런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은 어떠한 성과가 나와야지 만남으로서는 이제 시장에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2월 말까지 어떤 북한이 이제 선을 그어놓은 데드라인이 가까우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강력히 대응을 해주고 있고 지금 유엔에서 안보리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거는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신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교서 여기가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외교 안보가의 얘기로는 이제 비핵화 협상 안 하겠다. 핵 군축 감산에 자기들은 협상을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핵을 완전히 가졌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들이 내년 10년 교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보시는 것들이 대북주에는 좋은 방향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김정은이는 뭐 백두산에서 말 탈 때 하고 뭐 온천 앞에 가고 폼 잡을 때 하고 아니 뭔 사람이 체형이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그럼 홍길동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참, 네. 그 다음에 저기는요. 네. 일본 그 뭐 우리 핵심 소재 규제하고 나서부터 이제 서부장 이런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네. 그래프를 연간 그래프를 보실 때 굉장히 골이 제일 깊었던 게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촉발된 부분인데 굉장히 급박하게 차고 올라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대응을 잘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 뭐 국산화 이 부분들에 많은 진전을 이루면서 굉장히 잘 문제가 됐죠. 근데 그때 뭐 한 번도 이 골이 더 생깁니다. 지소미아로 인해서 예, 예. 생기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이 차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있었고 뭐 우리 증시가 항상 저평가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러한 평가에 걸맞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이번 소부장에서 실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봉합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우리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도 반도체의 반등 네. 이 부분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면서 증시는 거기에 반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박사님도 반도체 좋게 보시는군요. 좋죠. 왜냐하면 5G에 대한 그 뭐 수요뿐만 아니라 예. 내년도에 스마트폰에 이제 5G가 전 세계적으로 15%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은 전 세계 1%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5G 만드는 이 제조업체가 뭐 이 상반기에는 뭐 삼성 LG밖에 없었지만 이제 샤오미니 뭐 여기가 들어옵니다만은 그렇게 제조업체들이 많은 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진 5G를 내놓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1%였지만 내년도는 전 세계 5G의 점유율은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반도체 상승에는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네. 뭐 3기 신도시 발표도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진짜 폭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제 파리 대책, 예, 913 예, 예. 대책, 1216 대책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예. 이제 네 번이나 이제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 과연 지금까지 이제 패턴을 보면 부동산 대책이 나와요. 네. 그런데 풍선 효과가 나요. 풍선 효과가 나오니까 다시 집값이 상승해요.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느냐. 근데 저희로서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 3기 신도시도 얘기를 했지만 모두가 다 수요 억제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급. 공급 쪽. 예. 공급 쪽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요번에 이제 많은 이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거 강남 진입 금지령 아니냐 네, 이 정도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하시려면 진짜로 더 강한 그래서 진짜로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부분들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급 대책이 같이 묻어줄 때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데 이 부동산 내지는 집값 관련한 대책이 우리 증시의 연관성을 보자면 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근데 이제 집값 정책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는 사실 지금 유동자금 1200조의 물꼬를 어디로 트느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을 옥죄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어느냐. 네, 투자로 갈 것이냐 네. 이런 이 셈법에 있어서 되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부동자금 1200조가 사실 우리나라 유통 승수라든가 이 화폐 이 속도를 굉장히 지금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돈이 진짜로 돌아야 돈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선순환 쪽으로 갖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부동산이 화랑이 뭐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중 두 축의 하나의 축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억누르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건너오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뭐 2400 얘기하고 2500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고점을 치고 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실탄이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예. 그래요. 박사님 10대 뉴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2019년 뭐 이렇게 금융시장과 연관해가지고 소회를 뭐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진짜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갖고 예, 예. 이제 갖고 왔습니다. 뭐 우리가 뭐 오리무중 뭐 다사다난했지만 이게 약팽소선 뭐냐면 무엇든지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기업에게 좀 맡겨주고 시장에게 좀 맡겨주고 지금 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정부에서도 마중물이라 그랬지 그것이 주요한 이 터빈을 돌리는 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년에 약팽소선의 정책을 조금 많이 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뭐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예. 약팽소소 무슨 글자인지 물어보셔서 이제 이거 쳐보신다는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화이팅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화이팅. 예, 화이팅이 그냥 화이팅이 아니고 네. 화내지 말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뭐 이 얘기들 들어오면 튕기지 말고 파이팅하는 그런 2020년 되는 것을 뭐 제 일단은 신년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부분에서는 100% 공감이 갑니다, 박사님. 좀 내버려 둬라. 네. 저는 100% 공감하고요, 개인적으로. 파이팅도. 네. 그거 막년에 저 그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건배사로 네, 말씀 놓겠습니다. 저 약주 한잔 하자고 전화하면 좀 받으세요. 튕기지 마시고 파이팅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네. 오늘 마켓 리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김영익 박사님과 김영익 교수님과 2부 최양호 박사님의 견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융합 한번 해보시죠. 뭔가 좀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